이거 뭐 올인인데 그냥? 씨발 진정해 이 새끼들아 나와. 저 416은 뭔데 이거? 킹타의 명중률을 무시하지 마라. 아군 우라돌 붙이는 거 봐. 야, 아시아 공방에서 이런 플레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T8 프로토 비디오로 들어간다. 저 잡아야 돼. 아, 이거 올라가게 하면 안 되는데. 귀찮아지거든요. 오케이. 아니, 이걸 처리를 못 해? 와, 이 틈새로. 야, 이걸 맞춰버렸어, 얘가. 어? 뭐지? 스트라브 어디서 쓴 거지, 이거 지금? 뭔가? 상대방 두드려 맞은 거 보세요, 이번 판. 이렇게 해야 게임이지. 수학은 한석 언니 어서 오시고. 카타 하십시오, 여러분들.
야, 1급이네 이게. 킹탈 커트라인이 낫긴 낫다. 118mm 560대? 그럼 27호도 올라간다는 소리일 텐데. 같은 추포지 않겠어? 근데 그거를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약간 그 275랑 같은 128mm를 쓰게 할지 200을 아니면은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구경장을 뭐 늘린 다음에 조금 다른 걸. 설마 그건가? 그거 128mm 중에 긴 거 있잖아요. 야티 거. 아니다, 야티 거 말고 그 중전차용으로 그 코끼리 거, 7호전차 거 있잖아. 그걸로 줄려나? 센츄 5- 호주 센츄리온 강의 유튜브에 존나 많습니다. 널린기의 호주 센츄리온이에요.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센츄리온 치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30개월. 아이고, 레알자스님 30개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은 제 병원비로, 사비와 병원비로 쓰입니다. 예, 네, 근주포. 어디가 아프냐고요? 배탈, 두통, 소화불량, 어깨 담. 현재 이 네 개네요. 아이 씨팔. 아니 진짜 랭전할 때 자주포를 왜 타지? 나 미치겠네 진짜로. 자주포가 겸치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올라갈 텐데 랭크도. 퍼시벌 내일쯤? 월탱 할 때는 월탱 얘기만 해주세요. 이제 또 빠친 것 같은데. 한 발 쏜 거 밑으로 떨어졌어 그 와중에. 꼬우면 중전차 하시던가. 이거 스팟 뜨면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4호 화상공유가 안 뜨네요. 근데 프로젝터 앞에 이거 얘 혼자인 것 같은데. 아, 자주 보시. 쌍열포 소련에만 있어요 우선은. 와, 자주가 계속 바꾸나 나를. 익명화를 켰는데 씨, 왜 이렇게 타겟팅이 되는 거야 도대체.
좀 위험한데 라인이. 저 위쪽은 아군이 막을 거고 나 여기 막아야겠다. 그릴레 들어오는데 왼쪽. 아마 그릴레가 1,2,3 잡으려고 저를 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닐까. 아니 그 들어가는 건 에반데. 레오가 중앙을 봐주고. 제발 이리 파스 버텨라. 1,8,4 마무리 해줘야 돼요. 아, 근데 맞았네. 해치! 이슬이 해치샷. 익명확히면 XBM도 안 돼요. 아이디가 안 뜨니까. 아, 1,5,8,4가 한 대 안 맞았으면 됐는데. 내 거 좀 빨리 맞춰가지고. 공티피 잘하면 옆구리 각 나오거든요 지금. 아야 지랄! 싫어한가? 야 아무리 포탑 측면이긴 했는데 살짝 좌상탄 난것 같아요. 탄이 도탄된 거 보니까. 오 나이스. 아 6공티 베스팟 해야 되는데. 아 그 두 발 맞췄으면 되는데. 죽진 않는다. 아, 60 TP 못 맞춘 게 너무 크네. 그거 성장이면 무조건 들어갔는데. 옆구리 본다. 제발 눈치 못 채라. 아! 아야 민다임 씨. 스티비나 바샤 뛰어들어오는 것만 방어하면 되거든요. 아무래. 아 야 씨 바샤 바샤. 어 이거 뭐야? 아이씨. 아 망했는데 이거.
아! 어, 개 스티브 잡았다. 아. 아니, 미니맵에 스티비가 뜬 건 봤거든요? 근데 방향을 내가, 방향을 정확 봤어. 이쪽인 줄 알고 이쪽 봤잖아요, 지금. 아씨, 이게 늦었어요. 아니, 그릴레 가면 안 돼, 그릴레 가면 안 돼. 맞으면 개손해, 맞으면 개손해. 이거 스티비가 잡아야죠. 스티비가. 그릴레 대기하고, 조준하고, 그릴레 에임하고. 안 맞고, 오케이. 됐다. 이제 여기.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후투란, 언제 이렇게 된 거냐? 아유,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릴레 혼자 뛰는 거 불안한데 이거. 어? 파샷이다, 파샷. 스티비가 잡나? 잡았다. 아, 근데 낀 거 같은데 이거? 내려올 수 있나? 어? 어? 이거 못 내려오잖아요. 아이씨, 세상에. 그래서 그릴레가 다시 하나 발견. 오케이, 이륙 1컷.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캡만 해도 돼, 이러면은. 캡만 해도 돼. 자주 달려야죠. 261 달려야지, 261. SPG, 고. 들이대! 아니. 와, 이거를 빡세게 이기네. 진짜 가베몬 어서 오고. 어? 어? 와! 야, 같이 썼어. 야, 롭샷, 롭샷. 같이 썼어. 와, 미쳤다. 그릴레 박값 했네. 아, 참. 내가 스티비한테 안 맞았으면 한데, 처음에. 내가 알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 쫄깃했네, 그래도. 아, 딜은 1등 했는데, 그래도. 방금 딜이랑 경험치 1등인데 왜 이거 방금 점수가 낮았지? 기분 탓인가? 뭐 아무튼 1등이에요. 아, 전판인가 보다. 아까 140판? 아, 맞네. 어, 140판이었구나. 방금판 두 개, 계급점 두 개 획득. 좋고요. 이 맵 좀 그런데. 그러니까 랭크전 시스템이 조금 어중간 한 거죠, 이게. 팀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팀을 위해 서포트 플레이를 하면은 점수를 얻기 힘들어요. 팀이 이기든 지든 주도적인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오버워치나 다른, 아이씨, 말고 FPS 장르에 비교를 하면은 딜러만 한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오버워치에도 보면은 딜러, 탱커, 힐러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다들 딜러만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딜러 큐가 길고. 아무튼 예를 들면은, 그래서 월탱 같은 경우도 이런 랭크전 시스템은, 아, 나 약간 딜 박는 걸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경험치를 잘 받으니까. 근데 방금 전판에 월탱을 볼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 그 계곡 막고 있던 병력이 그래도 밥값은 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시가지도 잘 싸우긴 했지만. 내 앞에 뭐 이별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일컴 뜨는 거 보니까. 보시고. 이별. 있네. 있다 여기. 그래서 저것도 약간 좀 그렇죠, 사실 시스템이. 그런데 2684 너무 급발진해 버렸는데. 저건 좀. 예, 문제는 요 앞에 어딘가에 박혀 있는 상대방의 EBR인데. 저건 내가 처리하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감이 안 떠야 돼, 근데 가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2684가 지나갈 때 1로 안 지나갔을 거거든요. 얄하. 없어? 옆, 이건, 여긴가, 여기? 야, 여기다, 여기. Next, here. 요 옆에 옆에 옆에. 그러니까 요 앞이 안, 요 앞이면 간섭에 떠요 지금. 아이씨. 요 여기. 저기요 저기. 잘 봐. 아, 우리 EBR 조금만 과감하게 해주지. 피도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진짜 한 번만 후크 오면 나거든요. 이 아군 EBR이. 안 죽어. 이렇게 훑으면 EBR 기동력 때문에 이렇게 훑고 그냥 내 쪽으로 돌아와도 되고 절대 안 죽거든요. 상대방 에임액이 단체로 있는 게 아니면. 근데 너무 못한다 EBR이. EBR. 그러니까 차륜형이 좋은 이유가 원래는 저렇게 경전차가 등대를 박아버리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경전차가 가다 죽을 위험이 너무 컸거든. 차륜형이 나오고 나서 그 경전차 생존율이 확 올라가면서 저런 등대 플레이가 더 이상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랜전에서 메타가 바뀐 거고. 그죠? 그럼 씨발 활용을 해, 이 새끼야. 좀 씨발 계속 이상한 데 돌지 말고! 강행을 하란 말이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행 정찰. 특화야, 니가. 아, 또. 아. 답답해. 아이 위 개투 들어왔는데. 자, 스팟 다시 한번 지우고. 아, 그런 방향도 없네. 좀 달려라, 그냥 EBR. 나 미치겠네, 얘. 있어봐요. 그, 차륜형 아직도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 있네.
와. EBR! 아, EBR, 씨, 젖대로 안 했는데. 기절 상태라 신중하게 조준해야 돼. 어? 민댐 씨. 민댐우. 아 진짜 EBR 한 번만 와봐. 아우 자주 잘 쏘네. 그치? 아, 그럼 개이백이 잘 쏜다. 에이, 오라고! 너 앞에 있네, 앞에. 아. 자리 이동한 건가? 가시스파이 샷가 왜 안 떴지? 저기까지 가시스파이 뜨거든요, 원래? 아까 안 떴는데 이동했나 진짜로. 희한하네. 이동했으면 보였을 확률이 큰데. 아무튼 좀 이상한 판이네요 이 판은. 아우 개이백이 잘했어요. 이별은 답답했고 개백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잘 쏴줬어요. 이파 끝나고 미꾸라지 좀 바꿔야겠다고. 계속 온다. 야, 그 부금 나오니까 아군 새끼들 다 선봉장 되는 거 보소. 좋았어요.